만약 지구가 수축하고 질량을 잃는다면 중력은 매일 약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높이 뛰어올라 공중에 뜰 수 있을 거예요. 전체 대기가 우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공기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게 가벼워질 거예요. 물은 서서히 기체로 변하고 국제우주정거장과 다른 지구 궤도를 벗어나 우주를 떠다니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지구가 초당 2.5cm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질량은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양계 전체는 15년에서 17년 안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재난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약간만 건드려도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사러 슈퍼마켓에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느껴져요. 강하진 않지만 과자 봉지들이 선반에서 떨어졌어요. 이 순간부터 지구는 안쪽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천천히 공기가 빠지는 풍선을 상상해보세요. 매 초마다 풍선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지만 무게는 그대로면 그것은 밀도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의 행성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핵에서부터 지각까지 모든 것들이 천천히 내부로 압축되고 있어요. 바다, 초목, 집, 모든 것들은 그대로예요. 첫날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낮 동안 지구가 2km 정도 작아져요. 지구 전체의 100분의 1 정도인 거죠. 한 달이 지나면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두통, 나약함, 무기력증이 증가하죠. 여러분의 몸은 압력의 변화를 느껴요. 지구는 한 달 만에 64km까지 줄어들어요. 지구의 무게는 변하지 않았지만 밀도는 증가했어요.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물체에 있을 때 중력이 강해지는 것과 약해지는 것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바로 움직이는 건 어렵지만 상체는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은 해안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수위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손에 모래를 한 움큼 집어요. 평소보다 무거운 것 같지만 머리 높이로 드니 모래가 약간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건 아래에 작용하고 있는 더 센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은 약해져요. 하지만 매 초마다 강화된 중력 수준이 증가하고 있어요. 고층 빌딩 꼭대기 층에 올라가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압력은 더 강해져요. 서둘러요. 고층 빌딩이 곧 무너질 거예요. 중력과 지구의 모양이 바뀌면서 전 세계의 도시들이 파괴돼요. 건물들의 기초는 지구의 지각이 계속 줄어들어서 부서져요. 집들은 더 무거워져 붕괴될 때 더 많은 소음을 일으키죠. 먼지가 공중에 높이 떠서 하늘 멀리 날아가요. 어떤 먼지는 중력 때문에 땅에 더 빨리 가라앉아요. 몇 개월이 걸렸어요. 숲에서 땅이 압축되면서 나무들은 몸통이 부러지면서 쓰러져요. 농작물 생산이 중단되었어요. 옥수수, 밀, 해바라기, 모든 것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을 멈추었죠. 공원 산책을 하고 나면 마라톤을 한 것처럼 다리가 엄청 피곤해져요. 침대에 누워있으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져요. 마치 거대한 자석이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것 같죠. 또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요. 몸은 여러분이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동안 느끼는 긴장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위층에는 잠을 쉽게 잘 수 있지만 건물들이 모두 망가져서 더 이상 그런 높은 곳은 없죠. 기압이 상승하면서 두통을 유발해요. 발전소와 공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댐은 부서지고 물이 많은 도시들로 범람하죠. 인터넷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비행기도 하늘을 날지 않아요. 행성의 전체 지형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항법기구들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아요. 세상에 더 이상 작동하는 전자기기들이 없어요. 중력의 증가 덕분에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이제 모든 자동차는 더 많은 가스를 소비하게 되죠. 여러분도 좀 더 무거워졌어요. 여러분의 다리가 큰 무게를 견뎌야 해요. 증가한 압력 때문에 운동화가 찢어졌어요. 바위와 언덕이 땅으로 떨어져요. 눈 덮인 곳에선 눈사태가 내려와요. 지각판의 크기 변화로 화산이 깨어났어요. 하늘에 수백만 톤의 재를 뱉어내요. 하지만 재는 빠르게 땅으로 쌓여요. 모래시계에 모래가 더 빨리 흘러내려요. 병에 든 물도 마찬가지예요. 농구공을 공중에 던지면 땅으로 더 빨리 되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공이 바닥에서 튀지 않아서 농구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는 볼링공만큼 무거워요. 해수면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바다의 윗부분이 많은 해안도시들을 범람시켰어요. 해저의 수압이 몇 배 증가했어요. 그런 조건 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없기에 모든 거대 오징어와 다른 괴물들도 깊은 곳에서 수면으로 헤엄쳐 나와요.
밤에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니 달이 조금은 작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던 모든 우주비행사들은 공황상태에 빠졌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구로부터 멀어진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아직은 지구의 궤도 있어요. 행성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지만 질량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작용하는 중력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주정거장은 지구 주위를 훨씬 더 빨리 날아다니고 있어요. 물이 거의 모든 대륙을 범람했어요. 예전엔 구름이 하늘 높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래로 내려와 두꺼운 안개로 행성의 표면을 덮었어요. 빗방울은 더 빨리 떨어지고 땅에 더 강하게 부딪혀요. 전 세계의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천천히 얼어붙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모든 게 바뀌어요. 물이 다시 가라앉아요. 현재 이 행성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바닷물을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수압이 증가하고 있어요. 해변 근처에서도 수영을 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구의 밀도는 엄청난 차원에 도달했어요. 이제 만약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오직 작은 동물들과 곤충들만이 예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지구는 안쪽으로 750km나 줄어들었어요. 공기, 가스, 대기, 모든 것의 밀도가 너무 높아지고 무거워져서 여러분은 숨쉬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태에선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행성이 우리를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줄어들면서 하늘은 회색으로 변해요. 밤은 너무 어두워졌어요. 달은 더 이상 밤하늘을 비추지 않아요. 탁자 위에 놓여있는 펜이 엿기보다 더 무거워 보여요. 테이블이 그걸 감당을 못해서 그 무게에 부러져 버렸어요. 8년이 지났어요. 지구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무게는 그대로죠. 모든 바다 해양은 온도가 낮아지고 압력이 증가하는 바람에 얼어버렸어요. 줄어든 행성은 지각 안에 숨어있던 천연 광물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죠. 이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내요. 보통 100km의 깊이 있었죠. 이젠 지상에서 볼 수 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지구의 지름이 7,500km 감소했어요. 지구는 달보다 작지만 거의 80배 더 무거워요. 지구 위를 비행하던 모든 우주 위성들이 얼음 같은 지구로 떨어졌어요.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우주 물체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의 중력의 힘이 달을 끌어당겨요. 달은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붕괴되어 돌로 된 벨트 형태로 지구 주위를 날아다녀요. 17년이 지났어요. 지구는 머리카락 끝 위에 맞는 크기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질량은 그대로죠.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의 거대한 밀도가 우리의 지구를 블랙홀로 바꿔버려요. 점점 더 무거워지고 거대해지고 있어요. 중력의 검은 거성이 자라면서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붕괴되고 있어요. 햇빛이 그곳으로 들어가면 다시 돌아나올 수 없어요. 블랙홀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없어요. 태양보다 수천 배 더 무거워지죠. 우리의 별은 수백만 개 얇은 빛줄기로 쪼개어져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흐름을 방출해요. 블랙홀이 그걸 흡수해요.